들어도 빅데이트. 주로도 빅데이트. 아, 오실 때부터 이분 오시는구나. 아. 왜냐하면 워낙 시끌벅적하셔가지고. 아, 말씀 너무 잘하세요. 예. 다른 분을 진짜로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천번만 번 그리고 거꾸로의 주인공 가수 명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다음부터는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관계 없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정식으로요 멋지게. 네. 즐거운 청취자 오후 2시 여러분, 즐거운 네. 오후 2시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신곡 속꿉친구로 돌아온 가수 명진입니다. 아~ 여름 휴가 잘 보내십시오. 아, 네. 휴가인데 어디 못 가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지금 여기는 4단계 아닌가 봐요. 부산 같은 데는 4단계 되고 네. 아예 못 움직이죠. 저희는 대부분 네. 지역이 3단계 상황이라서 지금 3단계. 네. 아, 너무 이 델타 이게 너무 세 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러게요. 우리 활동하는데 지장도 많고. 네. 네. 할 게 없어요, 진짜. 행사 같은 것도 또 많이 아예 줄어들고.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연습이나 하고 라디오도 어떤 데는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요즘 뭐 또 아 워낙 방역 때문에 네, 녹음을 해서 하는 데도 많고 네네. 방역 때가 센 데는 못 가요. 아니 오프닝 인사를 조금 네, 밝게 네.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자는 거죠. 아 그렇죠. 오늘 노래를 들려주면서 네. 극복하시기 위해서 네, 네. 여러분들에게 극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같은 명진 씨가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뵌 지 한 서너 달 됐나요?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에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신곡 나오기 전에 네. 내가 신곡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랬죠. 네. 아니, 보통 신곡 갖고 오시는데 네. 명진 씨는 신곡이 미리. 나올 걸 예고하시기 위해서 그날 오셨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예고제 출연이죠. 기대를 해주십시오 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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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그럼 열심히 신곡 작업하신 거예요? 네, 작업하고 이제 저 방송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신곡이 나오면 에이. 무대를 몇 번 거쳐야만 머리에 딱 인이 박혀서 아~ 가사가 제일 잘 외워지고 네. 내 노래지만 네, 잘 되는데 그런 무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왠지가 나려고 가사를 까먹으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출력을 해오셨더라고요 가사를. 본인 곡을 신곡을 혹시나, 다 외우고 계신데 혹시나, 혹시나 갑자기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진짜로 신곡 따끈따끈하게 나온 분들 중에서 네네. 라이브 안 하고 음반 트시는 분 계세요. 아, 저는 혹여나 거의, 실수하실까 봐 거의 라이브입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가수 명진 씨는 뭐 그렇게 하시지 잘하든 못하든 예. 그냥 설사 적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 나는 라이브를 하겠다. 그런데 그, 영상 네. 보면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 제가 안 해야 되겠다. 오늘 아마 실수 안 하지 않겠나. 네. 오늘 갖고 오신 그 신곡 뭐예요? 속꿉친구라는 노래입니다. 속꿉친구.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 아, 네. 어려서 뭐 우리가 뭐 바닷가에서 뻘장난하고 네.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정확한 사실 표기는 요즘에 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해서 속꿉친구가 맞는 거죠? 속 원래는 속꿉. 어학사전에는 아, 그렇죠. 네, 속꿉친구가 맞아요. 근데도 우리는 보통 속꿉친구라고 말할 때 네. 그게 네. 좀 더 친밀감이 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알고 그냥 알고 우리는, 하시는 건 또 다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친근감 있게 속꿉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렇죠. 작곡가님 원해서 네. 속꿉으로 그냥 했습니다. 맞아요. 노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사연 씨의 사실 네. 바람도 정확한 어학표기로는 바람이 맞거든요. 아. 근데 바람하고 바람하고는 또 어감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히 틀리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다르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명진 씨의 속꿉친구. 그러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속꿉친구에 대한 간절한 마음?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주자면 네네.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뻘장난하고 살았던 친구들 서해안 쪽이구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 뭐 서해에도 네. 되고 뭐 네. 동해에 되고 이제 남해는 아, 남쪽 바다로 네. 나오는데 작곡가 선생님이 네. 뭐 그런 거는 관계 없어 네. 갖다 개사 갖다 붙이면 돼.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가사 내용이 하나가 뻘순이가 하나 그 가사가 나옵니다. 뻘순이. 아, 갯벌을 네. 좋아했던 뻘순이군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내일이면 동창회인데 가면 볼 수 있을까? 그 설레임. 뻘순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네네. 실제 뻘순이는 그런 이름이 있겠어요. 뻘순이. 이름으로는 없겠죠. 네. 근데 애칭으로는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친구들 전체적인 애칭을 네.
재밌게 뻘순이를 하자 이래가지고 뻘순이 타이틀을 정해서 동창회 모임에 가면 그 친구를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아하.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택할 때는 뻘순이가 재밌었어요. 제가 영화 중에서도 이 열린 결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니까 그 뻘순이가 그 동창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가사에 없습니다. 네. 결국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나왔죠. 아 나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 이름을 갖다가 네. 그 붙여도 되고 개사해도 되고 그 모든 그 친구들 예칭을 하나를 딱 그냥 뻘순이로 정해놓은 거야. 노래방에서 많이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친구라는 노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친구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사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노래 중에서 동창이가 들어간 노래는 잘 없더라고. 뭐 보약 같은 친구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동창회 모임 이건 없어. 너무 설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우리는 동창으로 가자. 좋네. 그러면 이게 노래가 잘 되면 동창회 모임에서 많이 행사에 나는 필수이다. 네, 그 얘기까지 하면서. 아 제목이 진짜 네. 우리 명진 씨가 딱 마음에 드셨다는 뻘순이로 가도 괜찮을 뻔했네요. 아 그게 네. 원래는 뻘순이로 했어요. 아. 근데 또 주위에서 좀 촌스럽다. 아하. 나 촌스럽나 봐. 네. 그래서 그냥 친근함이 되는데. 아, 다 그래. 지금 돌아다니니까 왜 뻘순이를 안 했냐고 이러더라고. 아하, 다시 앨범 바꾸셔야겠는데 네. 그러면. 근데 전체적인 그 그림을 봐서는 그냥 소꿉친구가 맞지 않겠나.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소꿉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 명진 씨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소꿉친구 있으세요? 있죠. 저 원래 바닷가 살았기 때문에 네. 친구들하고 그 우리는 그 학교를 다니는 것부터 한 30일을 걸어 다녀서. 와, 그 당시 중학교를. 네. 그래 그 뻘밭을 바다를 걸어가야 돼. 네. 거기서 이제 장난치고 특히 여학생들 뻘 가지고 얼굴에 뭉치고 도망가고 그런 친구들 많죠. 네. 동창회 해보셨어요? 많이 하죠.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네. 동창회. 네. 그럼요. 예 네, 하죠. 어때요? 초등학교. 그때 옛날 느낌 그대로 나요? 만나지 말걸 싶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건 이제 새롭는데. 네.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비주얼 스타일을 보면 아 많이 늙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네. 가수분들은 이제 본인은 항상 이제 보일 때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가수분들 대부분 분들이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낯설다 하더라고요. 아 늙어 보이죠. 내 친구들 완전히 할아버지 많아요. 근데 아시죠? 네. 쌍방입니다. 아무리 같이 늙어도 나이는 속일 수가 같이 없고 어찌됐건 마음만큼 그 에너지만큼은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명진 씨 오늘 신곡 나왔다 이 말이죠. 네네. 뜨거운 그 곡을 네. 우리 방송에서 라이브로 가사 왜 찾고 계세요 또? 아니 아니라 다른 거 내가 네. 내 모습 한번 찍으려고 본인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네. 저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 노래 부를 때 좀 찍어달라고 카메라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렇게 승낙을 해드렸고 제가 잘 담도록 할 테니까 예. 오늘 라이브 열심히 좀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뜨거운 네. 구곡입니다. 갓 나왔다고 하거든요. 우리 명진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속방 남쪽 바다 뻘섬에서 태어난 내 친구 갯벌을 좋아했던 뻘순이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일이면 동창 모임 그때는 볼 수 있을까 저 산 노을 등에 치고 갯벌을 누비던 친구 내 맘에 비가 내리는 밤엔 속꼭 친구 생각에 젖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고향 생각 뿐이네.
너울 바다 뻘섬에서 태어난 내 친구 갯벌을 좋아했던 뻘순이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일이면 동창 모임 그때는 볼 수 있을까 저 산 노을 등에 지고 갯벌을 누비던 친구 내 맘에 비가 내리는 밤엔 속꼭 친구 생각에 젖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친구 생각뿐이네 친구 생각뿐이네 명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네. 가사 하나도 안 틀리셨어요.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아, 네. 아니 그 심지어는 한 번도 보시지 않았어요. 네. 혹시나 걱정될까봐 저희 작가가 또 프롬프트에 네. 가사까지 올렸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안 봤어요. 자신감 있으시다 이거죠. 네. 아까 전에 노래하시기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편안한 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내심 노래... 부담이 많이 되셨나봐요 가사에 대해서. 원래 이제 네. 노래를 자기 이제 타이틀 요 신곡 처음이잖아요. 이래서 네. 포항에서는 네. 혹시나 가사감을까봐 신경이 탁 쓰여서 네. 노래 부를 때. 또 스타일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하. 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정말 뭐 어떤... 인사치레겠지 뭐. 아니 제가 아, 김하선 씨가 합니다. 제가 네.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지난주에도 아 지난주 했어 내가 했어. 아 나도 모르게 아, 인사치레는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40대 이게... 어떤 동창회를 생각도 안 하는 이런 나이대에서 그런 울림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막상 이렇게 부딪히는 나이대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40대에서 이 노래가 그럼 해석이 되세요? 해석은 이해가... 아니죠.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울림이. 어떤 친구의 그리움에 대한 그 젊은 어릴 때의 그 시절에 대한 네. 아, 파동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막 수영하고 놀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네. 어떤 그때 어떤 친구 생각난 건 아니고? 다 남자였습니다. 네, 저는 안타깝네요. 네. 뭐 남녀 구분한 건 아닌데 돈이 찔렸나? 아까 이제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발표할 때 네. 네.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히트를 해야 되니까 네. 아, 부담이 있죠. 네, 이제 이 타켓을 어떻게 이제 나이 연령대를 해야 되느냐 잡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마 어르신 아주 어르신들은 이 노래가 좀 그럴 것 같아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네, 그쪽에 이렇게 생각해서 아 부를 수 있겠다 노래 시스템 타겟층이 너무 넓다. 그러니까 보통 타겟은 뭐 40대, 50대, 뭐 60, 70대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이왕이면 10대부터 다 하시죠 그냥. 10대도 괜찮아. 10대가 무슨 갯벌에서 벌순이야.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게임상에서 벌순이겠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이해가 안 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세요? 이 소절이? 아 벌순이. 아 그 단어. 이게 나는 너무 재밌어요. 그 벌순이라는 그 이름이 네. 재밌는 거예요. 벌순이 재밌잖아요. 저는 아 이름이 본인 이름이 네. 아, 본인 이름이 본인 이름이 뻘순이라고 생각해 봐. 아니 그 애칭이지 그게 뭐 진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아닌데 네. 이 부분이 재밌어요. 뻘순이.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면 뻘순이 할 수 있지만 그럼 더 특별히 신경 쓰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더 잘 전달되게. 뻘순이한테 그 할 때 첫 부분을 뻘순이 뻘자를 액센트를 주죠 부를 때. 고기에 힘을 준다. 네. 순이 그렇죠. 이렇게 그거 절만 한번 뭐 적극적으로 배워볼까? 우리가 이제 노래 좀 자신 있잖아요. 나 그건 잘할 수 있어요. 저, 이 노래는 남쪽 바다가 중요해요. 첫 스타트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려고요? 아니요. 한 구절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 가까우니까 뻘순이하고 가까워요. 네. 한두 마디 되겠나? 네네. 거기가 그냥 남쪽 바다가 남쪽 바다 이런 멋이 없어요. 여기를 조금 굴러줘야 돼. 남쪽 바다 뻘섬에서 이런 식으로. 뻘자를 약간 밀어주는 네. 뻘순이만 배우면 안 될까요? 남쪽 바다 뻘섬에서 그 잘하시네. 음이 틀린 것 같은데 뒤에 섬에서가 약간 그 부분이 음이 그래 음이 틀렸어. 아, 나 그런 거 들린다. 들려요? 나 해볼게요. 귀가 돌리셨는데 아 틀렸어 네. 내가 남쪽 바다 뻘섬에서 야
애매하네. 아니 이거 애매하네. 뭐라 명진 씨가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예. 어느 부분 이상해요? 나 명진 씨가 지금 말문을 잊지 못하는 거 처음 봐요 이런 거는. 아니 좀. 심사를 하자면 네네. 멜로디는 맞아요. 그 음이 맞았죠. 네, 멜로디는 맞는데 네. 본인의 그 이제 그 음정이 네, 음정이 음정은 멜로디 음정은 맞는데도 네네네 희한하죠. 뭔가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뭔가 0.00의 파 샵 뭐 네. 플랫 아, 이런 게 샵과 플랫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네. 돼서 그러니까 평소에 노래를 못 하시죠. 아니 못 하시는 건 같는데 그, 딱 한 소절 들어보니 그런 게 그렇게 큰 분석이 필요한 건가요? 딱 들으면 바로 아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내가 볼 때는 못하신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못하다기보다 아 본인은 괜찮은 줄 알아요. 자세한 어떤 그게 문제라니. 더워. 광고 들어요. 아니 광고 안 들어요? 음치분들이요. 네, 이야기 이거 마저 듣고 음치 가. 특징이 예.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노래를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좋아하세요. 아 제가요. 음치 네. 노래 못하는 사람. 저 이선희 씨 노래, 김동률 씨 노래. 그렇죠. 김동률 씨 노래를 막 부르고 이래요. 대리 만족 하는 게 대리 만족. 아 그런 특징이 있구나. 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음치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정리가 된다고. 네. 아니요. 이제 말만 할 줄 알면 음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왜 이렇게 음치를 위로 잘하냐면, 예 위로 들어갑니다. 제가 음치 예. 클리닉을 예,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 이거 와서 저하고 대화해 보면 아. 특징이 거의 노래가 다 어려워요. 아, 아. 본인이 선호하는 네. 노래가. 예. 본인이 또 못하면서 어려운 노래를 갖고 온다. 근데 그분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뭐가 좋냐면 네. 노래를 네. 선곡을 잘해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고요? 선곡이 중요하죠. 그럼 저는 어떤 곡 같은 게 어울려요? 그 제일 쉬운 노래를 택해야지. 동요는 할 수 없잖아요. 약간 빠른 노래. 약간 빠른 노래. 노래. 예. 이 감성적인 노래? 노래는 약간 들통이 나니까. 저에게 선곡을 뭘 하겠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어렵든 쉽든 속꼽친구라고 목소리는 하겠습니다. 좋은데 예. 잘 목소리가 좋아요. 아 예. 병호 씨가 예.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는 참 안 된다. 노래가 플랫이 되더라고요. 아, 더 놀란 건 뭔지 알아요? 가수예요. 아, 앨범이 하나 이병호 있는데. 씨가. 네. 아니 그걸 이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해. 네, 미치겠다. 아니 예전에 미치겠다 들었죠. 홈 레코딩으로 선배님 홈 레코딩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음원 등록하다 우연찮게 이제 방송을 하다 다시 한번 해봐. 네. 남쪽 바다 벌섬에서 여기까지만. 남쪽 바다. 뭐래? 아니 이제 음을 좀 한번 다시. 다시. 네. 남쪽 바다. 벌섬에서 선배님 그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연습 좀 아니, 하고 아니 해요 왜 네. 해 아니, 나 아까 광고 네. 왜 자, 알았어. 알았어. 와, 여러분 진짜. 잠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간다고? 돌아산면 청을길 따라 님꽃이 활짝 피었네.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보니 가슴에 봄이 왔네요. 누구의 잘못이면 어찌하겠소. 지나간 운명의 세월인데 돌아 돌아 돌아산역에서 눈물로 얼싸낼 것을 얼어붙은 가슴 이제 녹아내리고 사랑꽃 피어나겠지. 돌아산역 청을길 따라 님
꽃이 활짝 피었네.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보니 가슴에 봄이 왔네요. 누구의 잘못이면 어찌하겠소. 지나간 명의 세월인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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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에서 눈물로 얼싸안을 것을 얼어붙은 가슴 이제 녹아내리고 사랑꽃 피어나겠지. 사랑꽃 피어나겠지. 야. 우리 명진 씨의 네. 곡이었어요. 돌아산역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가수분들은 다르시다. 뭐가 틀려요? 노래를요 진짜 구슬프게 구성지게 느낌 있게 하시네요. 그렇죠. 뭔가 네. 가수는 좀 틀려야 되겠죠. 아니 저는 이병호 씨만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뭔가 아까 김하선 씨의 노래를 듣고 김하선 씨가 어떤 평가를 명진 씨에게 하셨을 때 명진 씨가 별로 탐탁지 않게 들으시는 것 같아.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나의 이제 평가는 이제 아 저 사람은 음치니까 별로 들을 법도 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감성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아. 감성 없어. 건질 거 없어. 우리 서로 띄워줘야 돼. 누구한테 의지하겠어? 서로 의지해야지. 아니 제가요 이게 노래 듣는 기는 그래도 조금 있거든요. 열렸거든요. 제가 하지는 못해도. 아 그러니까 그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음치는 아니다고. 아하. 네. 아까 음치라 하셨는데. 아니요 음치는 듣는 감각이 있잖아요. 뚫려 있으면 노래를 저 들으면 따라는 한다고. 근데 완전 음치는 내가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불러. 아. 부를 때. 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그 본인 틀린 부분을 알아요, 본인이? 그건 잘 몰라요. 네, 몰라요.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부르고 나서 이렇게요. 틀렸어나?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럼 음치 해당. 아, 네. 됐어요. 근데 음치 클리닉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한 어느 정도 다니면 아, 극복할 이제. 수 있는 정도인가요? 내 얘기 하지 마. 근데 그 뭐든지 본인 네. 그 연습에 의해서 네. 따라서 틀리는데 저한테 오면 한 6개월이면 아장내 것 같아. 가실 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야 돼. 가요 그냥. 예. 거기 지금 4단계잖아. 아 그렇죠. 코로나 이게 다 정리가 되면은 그때 저도 같이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돌아산역은 네. 어떻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돌아산역은 이 노래가 좀 멀리 보고 좀 던져놓은 노래예요. 아 통일을 노래. 대비해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히트가 된다기보다 네. 그 형님이 작곡가 형님이 네네. 그 김영덕 선생인데. 저 홍자 씨, 뭐 김자 씨, 진성 씨 노래 주는 가수들이 많아요 스타들이. 네. 그 작곡가 선생님인데 자기가 그 DMZ에 직접 가서 직접 가서 그 데이트를 했대요. 뭐 아. 젊었을 때. 네네. 그때 자기가 생각하면서 가사를 적어놨다가 아, 정말 이게 남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근처에 돌아선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경의선 끝자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돌아선역 그래서 이 노래 불러보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안동역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거기를 칭을 해서 하면 노래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 안동역은 잘 됐잖아요. 안동역은 가사가 기가 막히게 떨어졌습니다. 가사가. 그 돌아선역도 기가 막히던데. 가사 괜찮던데요. 예. 네. 그 첫눈이 내리던 날 그 네.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된 거야. 그럼 아, 돌아선역은 그 노래 그걸 쓰려고 하니까 그걸 써버려가지고 못 쓰잖아. 돌아선역에다가 네. 그런 가사를 쓰려고 하니까 첫눈이 내리던 날 돌아선역에서 하면 끝난 거거든. 그런데 이미 네. 썼기 때문에 못 써. 그럼 표절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 하다가 우리는 네네. 우리는 나중에 네. 남북이 잘 됐을 때. 네. 그때 돌아선역 유명하면 이 노래가 잘 되지 않겠나. 아. 그래 좀 저리 던져놓읍시다 이거. 던져놓읍시다. 아, 진짜 멀리 보신 곡이구나. 멀리 보면, 멀리 보면. 아, 뭐 명진 씨가 마케팅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아니, 것 같아요. 아니 저 네. 그게 이제 잘 되면
찾아가서 그 도라산역에서 버스킹 한번 하고 싶어요. 도라산역에 가서. 딱 그 곡이니까 그죠. 네, 딱 맞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번 주가 광복절이잖아요. 너무 때마침 잘 오신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또 잘 될 것 같아. 또 왔다 갔다. 그 누구보다 통일을 염원하고 계시겠군요. 에, 그렇죠. 저는 네. 그 노래가 잘 되기 위해서. 아, 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노래도 잘 되면 온 국민이 좋잖아요. 어, 네, 그렇죠. 아, 아니 되세요. 노래가 잘 되면 명진 씨가 좋은 거죠. 예. 그렇죠. 네. 아니 국민들. 노래가 잘 될 때는 거기가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남북녀라고 진짜 이게 통일이 되면은 우리 서로 진짜 다 하나가 되고 거기서 가정이 꾸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막 자료화면 나오는데 네. 그 깔리는 음악이 돌아다녀 계속 나와. 아 계속 나와. 그냥 내가 계속 진짜 나오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이 노래 내놓고 네. 진짜 저 YTN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다 CD 보내고 막 해봤어요. 멀리 던져놓는다고 하시던데 생각보다는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아니 그때가 네. 이제 그때 이렇게 좀 남북이 왔다 갔다 교류가 있을 때. 네네. 그래서 빨리 내도 좀. 아, 그런 분위기가 묻혀서 좋을 가야 때. 되겠다. 좀 뉴스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뉴스에 돌아선 여기 나오겠군. 나올 때 좀 깔아주면 안 되겠느냐. 막 이렇게 글도 써보고 했죠. 참 무리수를 많이 노력을 드셨네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막 돌아선역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뉴스에 막 떴잖아요. 네. 와, 내한테 무작위 전화 와요.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아, 아, 스타가 이리 스타가 되는구나. 아, 이 노래 이제 떴다 막 이런 게 오는데 와, 이게 야 언론의 힘이구나. 어허.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꺾여버렸죠. 네.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멀리 던져놓은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진 씨가 항상 문도 보여주십니다. 편하게. 노래가 다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소꿉친구도 동창회가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거고 돌아선역도 통일 관련돼서 지금의 무슨 분위기가 형성돼야지만 그러면 가까운 곡은 뭐 없어요? 소꿉친구예요 사실. 아 진짜? 그나마 네. 동창회인데? 동창회인데 지금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한테. 빨리 가서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고. 동창회도 지금 막 밀려 있대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있죠. 예,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잘 되면 극복되면 네. 제일 먼저 불러야 되겠다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빨리 종식돼야 돼 진짜. 근데 또 인사치레인지 모르니까 내가 믿지는 않아요. 100% 믿지는 않아요. 아니 왜 저랑 그 내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니 100% 믿지 않는 거 보면은 그 뭐 사기 같은 거 당하실 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니,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아니면 지금 앨범이 여기 지금 10번째 10집 앨범이거든. 네. 많잖아요. 제가 굉장히 네. 많이 냈잖아요. 주름 지셨어요. 네. 이마 지금 네. 말씀하신 전부 다 좋다고 하는 바람에 네. 제가 네. 너무 믿어가지고 좋은가? 아니 근데 본인이 그러면 지금 10집까지 냈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곡 네. 본인 명진 씨가 내 곡 중에서 애착이 가는 앨범 뭐예요? 곡 네. 돌아선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장독뒤에서. 장독뒤에서. 네, 맞아요, 그 곡도. 소꿉친구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세 곡 하면 항상 세 곡을 합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소꿉친구 돌아선역 장독뒤에서. 근데 이번에 앨범 내셨는데 오늘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네. 왜 여기에 그 좋아하시는 장독뒤에서가 없네요. 아 네. 그게 또 예. 작곡가 선생님 저한테 야 내 노래 제가 세 곡을 갖다 넣었어요. 명진 씨가 만드신 곡을. 네. 넣으니까. 막 말이 많은 거야. 왜요? 어떤 말이요? 그러니까 뭐 중이 뭐 머리를 못 깎는다고 뭘 하듯이 막 한다고 내 걸 빼래. 아 다음에, 명진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을. 네. 왜? 모르지 뭐. 아니 그럼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빼라고 하니까 그걸 빼신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 말투에서 느껴지는구만 뭐. 아니 근데 방금 약간 어금니 쪽을 좀 깨부시면서 말씀해요. 모르지 뭐 이렇게 한동안 네. 대화 안 한 적 있어요. 그때.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지껏 넣으면서 내 건 빼라고 하는지. 아, 예. 근데 진짜 착하시다. 빼셨네요. 빼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통화 잘 안 해. 아, 내 노래를 빼라니까. 예. 아 뒤끝 장렬이셔. 아 그러면 빼시지 말고 넣지. 넣었다가 사실 진짜 인쇄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뺐어요. 화를 내는 거야. 아 그 정도로. 뭐 곡을 하나를 가지고 띄울 생각이야지 뭐 내 노래를 가지고 띄우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접어버렸습니다. 아, 오늘은 신곡을 선보이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명진 씨의 마음을 네. 보듬어야 되는 그런 자리 같다.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 명진 씨께서 타고나신 게 재밌어요 저는. 네. 이런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를 듣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그럼 네. 그 장독 뒤에서 저희가 네. 풀게요. 여기서 마음껏 내지르세요. 그래야 되겠어. 지금 만나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애환이 있는 곡이네. 아, 네. 어, 10집에는 수록될 수가 없었지만 우리 명진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곡 가운데 한 곡이죠. 우리 가수 명진 씨의 곡입니다. 장독 뒤에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좋고 물 좋은 물 좋고 산 좋은 내 고향 그리운 어머니 우리 남매 키우시려 남의 논밭 다니시며 품앗이 하던 어머니 모심기 하던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네 울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마주보며 눈을 보니 울 수가 없어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장독 뒤에서 울어버렸네 좋고 물 좋은 물 좋고 산 좋은 내 고향 그리운 어머니 우리 남매 키우시려 남의 논밭 다니시며 품앗이 하던 어머니 모심기 하던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네 울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마주보며 눈을 보니 울 수가 없어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장독 뒤에서 울어버렸네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장독 뒤에서 울어버렸네 장독 뒤에서 울어버렸네 네 오늘 주로드 빅데이트 가수 명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확실히 입담이 있으시니까 시간이 술술술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네, 노래도 잘하시니까 앞서 들었던 참 장독 뒤에서는 네. 병호 씨도 라이브로 오늘 처음 만났나 봐요. 너무 좋다고 지금. 예. 노래 너무 좋아요. 왜 빼셨어요? 어떻게 좋아요? 그 저는 마지막 부분에 장독 뒤에서 어쩔 수 없이 우는 부분을 선배님에서 약간 그 흐느끼는 듯한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애절한 목소리로 나오는 부분이 저 가슴이 콩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이 노래를 네. 진짜 만들 때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아 10분. 그래요? 네. 저 은양이라는 곳에 가면 네. 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 노래 해이가 느껴지더라고.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산에서 산을 보니까 뭐 산 좋고 물 좋고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 노래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향 생각하면서.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게 쫙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이 노래를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많이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못 근데 느끼는. 진심이에요. 이게 그 의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뭐 사실 그냥 이야기해드린 것도 솔직히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장독 뒤에서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열 번째 앨범이라니까. 네네. 귀가 얇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들었잖아. 한 50%만 듣고 50%라. 11번째 앨범에는 꼭 장독 뒤에서 넣으세요. 아, 꼭 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명진 씨랑 함께 했는데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말씀 자체도. 근데 아픔이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도 좀 되는데. 왜? 그 작곡가 분하고 꼭 다시 연락하세요. 네, 화해를 하시는 게 형 동생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가 형이신가요? 작곡가 선생. 아, 네. 동생이. 동생이 먼저 하는 것도 네, 뭐, 그림이. 둘이 다 나이 몰라요. 내가 작곡가 나이 모르고. 서로 서로 알기 네. 싫대요 자기가. 아, 그 왜 모르고 정리하신 거구나. 내가 볼 땐 내보다 많거든.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정말로 포항에 오면서 항상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네. 달려오는데 너무 즐거웠고 이제 여름철인데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나머지 여름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유 오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힘내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실 거죠? 아 와야죠. 다음에 와서 장독비에서 네. 부르고 네. 속곱도 부르고 네. 또 와야죠. 문자 나왔습니다. 정말로 꼭 올게요. 네. 우리 7670 애청자께서 고향 생각나게 하는 노래네요. 그러니까요. 장독 뒤에서 말입니다. 나는 경남 남해 그 섬 사람인데 그 좋은 노래입니다. 나는 7학년이라고 이러는데 7학년께서 7학년 분께서 노래 좋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네.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뻘순이 찾아달라고 전화가 많이 와요. 아 네. 그래요? 뻘순이가 누군지 뻘순이 좀 찾아달라고. 네. 뻘순이하고 다시 꼭 오세요. 네. 저희가 아까부터 꼭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진입니다. 꼭 올 거야. 명진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